desert, what do you see? As you twist it out beneath our feet. 남부 유럽에서 테스트 중인 신형 아벤타도르가 엔카 매거진 유럽 파트너의 카메라에 부착되었다. 페이스리프트 형태로 등장할 신형 아벤타도르는 하드코어 버전인 아벤타도르 슈퍼벨루체 SV의 디자인 요소를 수혈받아 지금보다 공격적인 모습이 될 전망이다. 스파이 샷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범퍼 프론트 범퍼 아래의 공기 흡입구 형태를 개선하고 사이드 스커트를 더욱 밖으로 꺼냈다. 리어 범퍼에선 SV를 닮은 과감한 디퓨저와 개성 넘치는 테일 파이프가 눈에 띈다. 사진은 카본 파이버 루프 패널을 단 로드스터 버전이다. 이를 통해 로드스터와 쿠페의 겉모습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브이12 6.5의 자연흡기 엔진과 변속기의 개선도 이루어질 전망. 배기와 소프트웨어 튜닝을 통해 엔진의 최고 출력을 740마력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며 변속기의 로직을 개선해 전회전에서의 조작감을 부드럽게 조율할 계획이다. 람보르키니 아벤타도르 페이스리프트의 정식 데뷔는 올 하반기 파리 모터쇼 혹은 내년 상반기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